학칙의 법적 성질인데요. 이거는요, 브리타 A급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칙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대학의 학칙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학칙의 법적 성질은요, 자 여기는 학설을 좀쓸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축으로 보는 견해도 과거에 있었어요. 특별명령 왜냐면 어, 특별명령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특수한 어, 특별행정법관계로 본 것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보는 게 종래의 다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치법규설로 보는 견해가 유력설이었는데 판례가 나와서 중요해졌어요. 이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례 강의도 한번 들어본다면 그때 자세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이 내용이 5국공채에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어,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 이 학칙을 대학의 자치법규로 봅니다. 자이 학칙이요 학칙 같은 경우는 사실 형식으로만 볼 때는 행정규칙의 형식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으로 봤던 견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체 법규로 봅니다. 자체 법규로 보면요 일단 법규성이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어, 법규 명령과 다른 점은 법규성도 있지만 자체 법규면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게 논의 실익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목소리>